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부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김진태 의원님의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 광화문 집회에 못 나가셨죠? 네. 거기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십시오. 네. 저 광화문에서 시청 서울역을 지나서 한강대교 앞까지 꼭 찼습니다. 오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네, 여기는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전당대회장 아닙니다. 잠시 좀만 앉아주십시오. 네, 예, 좀 앉아주시고요. 오늘 저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난리가 나 있고요. 저 인원이 그대로 행사가 끝나고 귀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야, 언니 내려와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상사가 없기를 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보다 바로 저 자리에 있으면 한눈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는 곳입니다. 그 저한테 지금 부여된 이 과제가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글쎄요. 필요 없죠? 과학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노 이렇게 적어놓고 시간 지났어요. 그냥 지배라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요새 유명한 남자, 고개 숙인 남자 누굽니까?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인물이 조금 화나네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보셨죠?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상 전향을 했냐고 물었는데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은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무슬림입니다 라는 거와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디 저 북유럽식 사회주의 아니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에다가 바로 그 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장복귀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 산업에서 전향 안 했다고 하고 사회주의자라는 걸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는 뭔지 다 아시겠죠?
그것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고영주 변호사님처럼 또 어디 가서 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 자백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면은 그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 말은 뭐냐, 그게 앞으로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시도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바로 1년 전. 예. 이 대한민국은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할 정도입니다. 10년이 아니고. 6개월, 3개월이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때 이 정부에서 이미 헌법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개헌특위라는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 가지고 온 헌법 개정안을 던져버렸어요. 이번에 청문회 때는 또 뭐 서류 찢었다고 또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1년 전에 헌법 개정안은 찢진 않았지만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제출하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들고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그때 그거를 조국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옵니까? 비서가, 일개 비서가 아무리 국회에다가 그거를 딱 던져놓고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고 온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검토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비서가 개헌안을 들고 오면 그 검토를 나는 국회의원 내 보좌관을 보내서 대신 검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오지랖 넓은 짓을 할 거예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쓸데없이 오버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지랖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참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던져버리긴 했지만, 그때 그 가지고 온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은근슬쩍 자유를 싹 빼버렸죠. 뭐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우겨댔는데 맞습니까? 굳이 자리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자리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인민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헌법 10조에 또 나옵니다. 자리 있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주체 사상으로 가자는 거였죠. 제가 저렇게 딱 세 개만 뽑아왔는데, 이런 모든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벌써 저기 나옵니다.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하려고 벌써 그때 헌법 119조에 개정 초안에 나왔던 겁니다. 이런 헌법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우리 야당이 이거를 막아냈는데, 제가 가서 뭐 열심히 뭐 똑똑하게 잘 싸워서 막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의 정치입니다. 숫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죠. 우리 야당이 아무리 힘이 없고 욕을 많이 먹지만 저것까지는 막아냈습니다. 다음 또 좀 볼까요? 네.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 뭐 그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까봐 오늘 여기는 굉장히 수준 있으신 분들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작년 개헌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지방분권 개헌안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죠? 권력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게 다 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왠지 좋은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꼭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용어혼란 그죠?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손바닥만한 나라가 동서로 좌우로 다 나뉘게 됩니다. 예? 그렇게만 나뉘는 것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입법권 도지사가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와 세율 같은 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검찰청, 경찰청도 도지사 밑에다가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소공화국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고 생각을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네?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저희는 그 뒤에 오야봉, 빅브라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밤늦게 혹시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요, 막 중국말 쓰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중국 관광객도 사드 때문에 잘 안 온다는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미 차이나타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차이나타운 인천 거기만 있는 줄 아셨죠? 전국에 24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12개. 제가 사는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중국말이 거의 표준어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86만 명. 이게 이제 영주권 단계입니다. 지금 네 단계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제주도에서는 투자 이민제를 이미 시행을 해서 5억 원만 투자하면은 비자가 나오고 5년 있으면 영주권이 나와요. 이 86만 명 중에 지금 영주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적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국적. 이미 간이 귀화제 이런 법안이 중국 사람들을 국적을 쉽게 주고 이주 영주권을 쉽게 주고 하는 법이 국회에 이미 1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쌓여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국내에서 대학만 졸업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8만 명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참정권, 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몰려가면은 기초단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주도 도지사를 중국 사람으로 뽑게 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주도 도지사뿐이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도 이제 중국 사람이 막 될 판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하기에 이게 다 어디 어떤 부서 업무겠습니까? 이게 법무부죠.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의 그 조국을 그렇게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다른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이런 거짓말 쟁이를 앉히냐 하지만 저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더 앉혀야 되는 겁니다. 또 다음 됐습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좀 틀어주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우리 또 김정민 박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 잘못된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중 친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꼭 저 미국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중국 여행도 안 갑니다. 왜냐? 거기 갔다가 억류될까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여러분들 중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보셨죠? 몇 달 전에 중국 정부에서 뭐 기독교를 막 좀 허용하는 것처럼 웬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누구 한마 당서기가 야 안되겠어 요새 어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몇 개 철거해 그러면 하룻밤새 허난성의 십자가 4,000개가 철거됐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 다 뭡니까? 하루아침에 북경에서는요 이거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것도 역시 하루 저녁에 삼성, 현대 광고판 다 내려갔죠. 250개가 그 광고판 하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보통 뭐 4년, 5년 계약을 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기분 나쁘면 싹 철거입니다. 네? 베이징이었는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나라, 예? 지금 더군다나 미국하고 지금 경제 전쟁이 붙어서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뭐 이렇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게 동양의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일단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헌법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 중에 그 헌법 앞에 네, 이제 우리 연방제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는 이 대통령 이름도 좀 부르기 싫어서 문제 많은 대통령의 이 공약이 뭐냐면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금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라니까 이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닌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쉽게 말하면 고려 연방제나 그게 그거예요. 굳이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행 과정의 하나다. 차이는 딱 뭐냐? 서로의 체제, 서로의 정부 다 인정하는데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하나다 하면은 고려 연방제, 이북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딱 다른 거는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느냐?
그냥 하나로 인정하느냐인데 국가가 두 개면 뭐예요? 예? 이 남쪽 정부 대통령을 자처하고 모든 것을 북쪽 정부 대통령만 봐서 위에서 거기를 대변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 개 국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고려 연방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체제가 두 개고 정부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전 한반도의 통합 선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선거를 딱 한번 해서 대통령을 한 명을 뽑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아, 북한은 인구 뭐 우리나라 한 반도 채 안 될걸요? 2000만, 우리는 5000만. 그럼 그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가 되겠네. 와,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까지 다 먹는 거네. 그럴까요? 그렇게 계산이 쉬운 거를 저 영악한 이북 애들이 수십 년째 주장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거가 비례대표로 인구 비례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 표에서 보세요. 정당의 무슨 대의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을 똑같은 동수로 주어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벌써 짐작이 되시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나오면은 몇 퍼센트? 100%.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한 명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오면은 다 찍어줍니까? 저기 보세요. 저 표 보세요. 남한 정당 중에 벌겋게 물들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국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걸 다 알게 됐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숨 쉬는 것 빼고, 아니! 숨 쉬는 것조차도 다 거짓말. 보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심각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은 딴짓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모든 게 다 거짓말.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아, 옛날 한 2년 전, 3년 전에 사람들이 뭐 촛불이 들고 일어나고 막 최소원 사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다?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군 이래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금 내걸고 있는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일단 됐습니다. 거기다가 친북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친중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미 그 무슨 펀드인가 뭔가 하는 것에 중국 자본이 6천억이나 들어가기로 MOU를 맺어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돈을 베팅을 해서 이 정계, 우리나라 경제계까지 이제 다 말아 드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오고 이 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을, 애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희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빠른 지금 내 인파가 지금 이 순간에 광화문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좌익시 계산법에 의하면은요 오늘 한 천만 명 모이려고 했는데 화딱지가 나서 2천만 명 모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해볼만하다. 지금 언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적어도 언론이 조국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조금 조금씩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내년 선거 우리가 양청원의 앞에 몰려와서 끄집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멀지 않았고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명쾌한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연설처럼 이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도 하루빨리 시원하게 해결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순서를 신동보 제국님의 연설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제국님 무대 위로 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동부라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프로그램이나 반상이 있을 때 여전히 없습니다. 네. 이틀 전에 사실은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 강연을 20분을 했는가 해서 급하게 저를 연결했는데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제가 상이 있을 때 되면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가 노비에 제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를 제가 떼어내서 던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공산을 위기시했습니다.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위기도 그대로 더 심해졌죠.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극복할 방법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 해법을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제시합니다. 방법은 문재인의 위선의 옷과 김정은의 우상화 옷을 발가벗게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효시하면 됩니다. 문제도 그다음 대한민국의 공산을 위해서 절대 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공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자유와 진실의 타도로 북한 해방 지금 강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공산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수없는 대화협상과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 커녕 어제 SLBM을 쏘았죠. 올해 들어서 11번째로 쏘았는데 그게 핵, SLBM, ICBM 다 그냥 다 갔었습니다. 북한이 질질 끄는 동안에 거짓말하는 동안에 하여튼 더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우리 대통령이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집 페라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헌법 개정까지 씌워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추진해 왔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들과 동맹 미국은 그 정체와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그 내막을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도 영어로 법무부 장관을 The Minister of Justice라고 그러잖아요. Justice. 정의. 정의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 파렴치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자입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그렇게 공산을 위해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내란을 위기를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폭사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짓말 잘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시해라. 그러면 나 전단한테 이렇게 교육시킬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하지 교육시킬 겁니까?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퍼블릭 트러스트가 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전체 정권집단과의 내전에 대해서 종북좌파 문재인 정부과 그 추종 세력에 맞선 자유애국 국민들 간의 처절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금년 3월 달에 우리 고용주 께서 주축이 돼서 집단살해제, 인도의 반환제, 지휘관등의 직무 태만제 등을 부만 제로 국제행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혼조정을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내란선동죄로 고발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송영무 전국방부장관과 정년도 행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예백장성단과 한변에서 공동으로 일반 이직제로 고발했습니다. 그 아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종좌파 정권의 숙주인 북한이, 그러니까, 뭐가 왜 핵개발을 했는지 문제의 본질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의 취약진과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적 원인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 속이고 이걸 오래전에 이미 상실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 수해, 인평도 남방, NLL 이남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군하고 휴전 이후에 첫 교전이 일어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99년인데, 제가 1980년에 무장단첩선을 7억강 같은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동화 장치로 해서 한 발에 격침시킨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핵군이 대한민국 해군의 40년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군이 전투를 하면요, 외부 가문에 사람이 빽빽하게 붙어있어요. 예, 수동으로 다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 해군은 외부 가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제1연평해전이 끝나고 그 다음날 김정일이가 평양구제 중국 배상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남조선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아예 사람도 안 보이는데 폼은 우리를 따라오고 말이야. 정확하게 고발사회로 오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신행 감정 이런 거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지상군도 말이에요. 북한 지상군들이요. 정규전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진주공격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방에서 이렇게 전선 돌파를 하려면 막 일단 포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포탄의 장약이 노후돼가지고 3분의 1이 말이죠. 날아가다 다 떨어져요.
그 아십니까? 한 분이가 날아갔는데 거기 또 3분의 1이 신관이 부실해가지고요 처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은 한 10% 정도가 목표 지점을 해서 날아가는데 예? 중간에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 자기들 그 진위계 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0%입니다. 0%. 그러니까 북한군이 진지 돌파 능력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대응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탱크를 못 모는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하고 하니까 평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예비역들 그 넓은 의병들 불러가지고 옛날 탱크 모는 사람 불러가지고 탱크를 대신 몰게 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 처음 떴습니까? 그 북한군이 지금 병사들이 몸무게가 몇 킬로 되겠습니까? 43.5kg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43.5kg인데 지금은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중학생 한 1학년 정도 등균 체중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 먹고 체력이 약한 데다가 훈련도 부족하고 기름도 유로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비트 침공입니다. 핵 미사일 화생무기 소위 비트 대칭무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할 수 없는 무기를 보유해서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체제 추진하면서 공갈 치가지고 남한측과 통일까지 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이 핵을 이번 보도해가지고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요. 핵무장이. 그 다음에 어제 SLBM까지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핵 ICBM, SLBM까지 능력을 다 그게 구비했어요. 핵무장 이게 전력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고. 그러면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폭격이 와서 지금 몇 년 됐고 26년 됐습니다. 20년. 그럼 1차 핵실험 한 지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뭘 했느냐 이거야. 뭘 했느냐 이거야.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작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1년 내에 북한 김정은이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북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보고했지 않습니까? 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세 번씩 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발령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비핵화에 일부러 나간 게 없어요. 더 악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럼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했는데 기나만 듣는 사람이 없어. 뭐 제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합참에 초대 정보작전과장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이 과장 제가 창설해 제가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근데 이라크전을 분석해 보니까 전쟁같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돌게 앞으로 이거 아닙니다. 완전히 전략적 중심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전략적. 그런데 북한에도 전략적 중심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 중심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심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전략적 중심. 그리고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은 그 나라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클라우드 앱에 한 얘기인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전 할 때. 미군이 이라크전 때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빨리 끝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승하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와야 되고, 조합민군이 철수하고 말이죠. 역사를 거슬러 가서 대한민국 현재까지
하고 국가 체제가 유지되고 말이죠. 생존해서 이렇게까지 불려한 그런 누구 때문입니까?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은 영리한 거예요. 북한은 영리한 게 나쁜 놈들이지만 영리한 건 틀린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파고듭니다.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미사일 개발하는 것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돈을 맞고 딱 이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앞으로 외질 하면 전부 한미동맹에 동전선을 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가야 된다. 예? 이게 전부 한미동맹에 와야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와이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했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안 했다. 뭐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2004년에 휴전선에 설치됐던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2011년에 천안함 사건 나고 다시 설치됐어요. 그 가동을 안 하다가 2015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목함질의 우리 병사와 다리가 날아갔어요. 최근에 그 전상이냐 이상이냐 논란을 맡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재현 형사가 전상 처리됐다 하더군요. 제가 그때 저 국군 수도 병원에 한번 운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세인 목사님도 계신데 몇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목함지뢰하고 우리가 했는 게 아주 치명적인 그 보복을 하겠다 한 것이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왜? 김정은 최고의 지시, 저희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제 제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풀어줘도 괜찮아요. 솔직히네. 예. 근데 풀면 안 되죠. 유저 계속 압박을 하는데, 병행해서 완전히 북한 김정은 최고 리더십을 겨냥해서 공체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진실의 개념을 북한에다가 프로젝션해 됩니다. 투사해야 됩니다.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의 방파자가 아니고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다 밀어야 됩니다. 각성시켜야만 김정은이가 겁을 먹습니다.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승으로 해서 내가 벌거숭이 임금이 되겠구나. 내 우승아 리더십 자체가 박살이 되겠구나.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구나. 내 말을 전혀 안 끼겠구나. 내 영이 안 쓰겠구나. 아이고 권력이 그 유지 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 동안 쓴 데부터 했는데 의미가 자기한테 뭐 주민들이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꼭 해야 된다고 굉장히 제가 제시한 이 방법은 돈이 안 됩니다. 피를 안 드립니다. 쌍가에 피가 없어요. 대북 통순 날린다고 우리 저쪽에 피를 흘립니까? 파괴가 됩니까? 우리 쪽에 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북 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자유와 진실에 즉 북한 주민들이 각성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역대 정부가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북 풍선 못 날리게 합니다. 지금 박상학 대표도 제가 잘 아는데 그 그냥 어디 20단이면서 풍선 그렇게 캐물고 날리는 겁니다. 어제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그 정도.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할 리가 없지만은 계속 압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북한 해방을 위한 소위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넘어가도록 그 투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북한 체제 붕괴됩니다.
죽음이 됩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는요 두 가지만 길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털고 일어나면은 털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은퇴인가를 다 각성하는 순간이에요.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어요. 망명하든지 한국한테 두개번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미국 신을 가든 뭘 하든 손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라크 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라크 전 개전 전에 이분은요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메시지 다 보냈어요. 야, 너 빨리 조만을 한국에라. 곧 너 망한다. 계속 내려오니까 천으로 일하다가 계속 오니까 이게 친화되고.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저항감 저항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항 의지를 개전 전에 이미 다 말살시키라고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때 분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후세인 최고 리더십이거든요. 오로지 후세인 거기만 공략해서 거의 피해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라크에서 순식간에 이라크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라크 자유조합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위기가 생긴 지가 26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보는 핵실험 한 것도 아니고 소련에서 그 장군이 중군이 미사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 정찰기가 공공에서 지금 처음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후로부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공사했습니다. 결전의 각오로 국민들을 다 무장시키고 일체 국민들이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13일 만에 당시 브루시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3일 만에 철수하기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3일. 그리고 완전히 쿠바에 반입된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다시 철수에 가져간 게 55일 만입니다. 55일 만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완전히 100%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26년이 지나도 끝을 내기는 그냥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할 때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결전의 의지로 무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사항전, 지금 광화문에 수백만이 저는 모임불가요. 저도 광화문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왔는데요. 저 마누라가 대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누라가 지금, 제가 친척을 만나서 제가 수백만 치는 바람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가족한테 피워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니는 그런 미안하게 있었는데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차이 나갔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광화문 광장에 보송일이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계기를 갖고 국민이 산업해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만 남았습니다. 이만 4월 15일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빛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이 애국의 열정으로 지금 이 공간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열기를 이어갈 다음 순서는 김정민 박사님의 연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회 KCP 열리게 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배정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중국 관련 논쟁입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미국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대결, 두 번째, 역사 왜곡, 세 번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중국의 공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그래서 순간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일단 화를 참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에는 53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중화민국이라고 민족이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족과 한민족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바깥에 있는 중화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홍콩이나 대만에서 했다면 즉각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있었던 관계로 강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은 미국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먼 미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을 잡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은 왜 내분을 일으키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이민자위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의 국민이 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안에는 중국 민족들도 미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다른 주입군입니다. 중국이 그러한 도전은 어떻게 본다면 내란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말할 때는 옳고 저희가 말할 때는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제국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침략국가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겼는지.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전히 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과거 제국주의처럼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깥을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서울의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